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태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태민이 군 입대 전 콘서트로 글로벌 팬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2일 오후 샤이니 태민은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비욘드 라이브 태민 NGDA를 개최했는데요. 참고로 NGDA는 Never Gonna Dance Again입니다. 이번 공연은 2019년 12월 일본에서 열린 T100101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진행되는 태민의 솔로 콘서트인데요. 이번 콘서트의 연출을 맡은 SM 퍼포먼스 디렉터 황상훈 씨는 생동감 있는 카메라 무빙과 특수 무대 장치, 실시간 인터랙티브 화면 등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완성했습니다. 이날 태민은 정말 너무나도 기다렸던 순간이다. 사실 더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과 이런 자리를 갖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좋기도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남은 공연 끝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라며 팬들에게 첫 인사를 전했습니다. 태민은 특히 자신의 앨범 타이틀인 Never Gonna Dance Again에 대해 타이틀을 오래전부터 생각해놨다. 나의 깊은 반항심을 연출가분이 끄집어내주셨다. 물론 당연히 계속 춤을 추겠지만 내면적인 마음을 내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태민은 앞서 이번 공연을 위해서 진정성을 중요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태민은 예전에는 무작정 쏟아내면서 자기만족을 했던 것 같다. 무리하더라도 있는 힘껏 쥐어짜자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힘을 적당히 조절하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렇다 해서 대충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태민은 신곡 작업 상황에 대해서도 알리며 기대를 모았는데요. 얼마 전에 신곡 어드바이스 뮤직비디오 작업도 했고 앞서 스포도 했다 라는 태민은 SNS에 올린 건반이 나름대로의 스포였다. 조금 있으면 발매되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번 달에 새 앨범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색다르고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전해 팬들의 폭발적인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태민은 이번 신곡 안무에 참여했다고도 덧붙여 얘기를 했는데요. 본 공연 말미 태민은 여러분들과 이곳에 함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 라면서 마지막 노래를 예고한 뒤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게 저를 진심으로 부르고 부른다면 내가 다시 한번 나와서 무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라며 앵콜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무대에 오른 태민은 특별히 앵콜 무대를 준비했다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사랑받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게 프로답지 못한 걸 수도 있지만 이제는 틀리면 어때? 실수하면 어때? 라는 생각이 들더라. 물론 틀리면 안 되지만 그만큼 나를 응원해주고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해주시는 마음이 와닿아서 그런 것 같다. 나와 14년간의 활동을 지켜봐주셔서 감사드린다 라고 지난 시간들을 추억했습니다. 그나저나 태민은 참 유쾌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틀리면 어때? 라니 완벽을 추구하는 본인이 더 납득하지 못해서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태민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 영원히 짝꿍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많이 부족한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다음에 돌아오겠다. 우린 앞으로 더 만들 추억이 많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군 입대를 앞둔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날 태민은 퍼포먼스 장인답게 파격적인 콘셉트의 무대로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는데요. 많은 팬들은 태민의 무대에 열띤 댓글과 반응으로 화답하여 환호를 이뤘습니다. 한편 태민은 오는 31일 육군 군악대 현역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솔로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 팬들의 아쉬움과 기대를 동시에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나르샤가 태민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지난 30일 방송된 SBS 러브FM 나르샤의 아브라카타브라에는 티키타카 뮤직토크 코너에서 연반인 제제씨가 출연했는데요. 한 청취자는 최근 제제씨가 진행하는 웹예능 문명특급을 보고 있다고 사연을 보냈었습니다. 제제씨는 문명특급이 약 185회 정도 된다. 어림잡아 계산해도 약 60시간이다 라고 계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나르샤씨는 그런 게 계산이 되는
있느냐, 여기 막 쓰고 있는데 난 하나도 모르겠다 라며 빠르게 계산하는 제재씨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르샤씨는 샤이니 편 저도 봤다, 제 마음속에 1위는 태민이다 라며 태민을 향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태민이 군대 간다더라 라며 제재씨와 함께 슬퍼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태민이 잘생기면서 예쁜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지난 18일 태민은 자신의 SNS에 반가운 근황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게재했는데요. 사진 속 태민은 화려한 금발머리를 찰떡같이 소화하며 어린 왕자 같은 비주얼을 뽐냈습니다. 잘생김과 예쁨이 공존하는 태민의 눈부신 비주얼은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오늘도 열리라는 태민의 꽃미모는 새로운 리즈를 경신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은 귀엽고 멋있고 깜찍하고 혼자 다 안에 헐 대박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태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시는 태민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